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레킹입니다. 엊그제 수능이 끝나고 오늘 중국적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대관령이나 강원 북쪽 지역에는 대부분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졌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영하 1, 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또 산행을 시작하면 금방 활동 에너지에 의해서 체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추위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충북 영동과 경북 상주에 걸쳐 있는 백화산을 찾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안에 있는 백화산을 찾았는데요. 태안에 있는 백화산과 이곳 백화산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안의 백화산이 가족 단위나 초보자 위주의 암릉 짧은 코스라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백화산은 상당히 거친 암릉과 빡센 코스로 증평이 나 있는 산입니다. 백화산이 경북 상주와 충북 영동에 걸쳐 있는 산임에도 영동의 산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산행의 들머리를 대부분 영동 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영동의 반야사에서 500m 정도 아래쪽에 있는 반야교 다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주행봉을 먼저 오른 이후에 주행봉에서 3km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백화산의 정상 한성봉까지 진행을 하고 한성봉에서 반야사로 내려간 다음에 도로를 따라 다시 이곳에 차량을 가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반야교에서 주행봉을 오르는 코스는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다리 건너 오른쪽 화장실 앞에서 곧장 치고 오르는 코스와 다리 건너 왼쪽 시멘트길로 4,500m 정도 간 다음에 좌측 뻗어져 오는 능선을 치고 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산림욕장 방향으로 4,500m 정도 시멘트길을 따라가서 왼쪽 능선을 타고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교를 건너면 다리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곧장 치고 오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시멘트길 따라 4,500m 정도 가면 좌측 능선으로 치고 오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왼쪽 시멘트길로 500m 정도 가서 좌측 능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교 다리 건너 왼편 시멘트길로 400m 5분 정도 따라오시면 산림욕장 앞에 있는 정자 왼편으로 주행봉의 본격적인 등산 입구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이나 마루금을 잇는 산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행은 산비탈면에서 진흥이나 주능선에 올라서는 산행 소요시간 경사도에 따라 초반 페이스가 좌우되고 크게는 하루의 산행 경기력이 좌우되게 됩니다. 백화산 이곳도 반야교 다리 건너 시멘트길 400m 진행한 이후에 초반에 10분 정도는 제법 완만한 산길로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30-40분 정도는 제법 가파르게 진행해야 주행봉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주능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반야교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온 지점에 있는 주행봉까지 1.6km 남긴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사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이정표에 표시된 1.6km보다 조금 더 길게 2km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진흥선까지 30분 만에 올라선 이후에 주행봉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주능선 합류 지점까지 30-40분 정도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행봉 백화산은 전체적으로 급경사길이 많고 능선에서도 업다운이 많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산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중상급 이상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만큼 산행 기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산행의 재미는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만에 주행봉 1km 직전의 주능선 삼거리에 합류를 합니다. 주행봉까지는 1km 50m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주행봉 정상까지도 약간의 능선길 진행 이후에 약 500m 정도 상당히 가파른 길로 진행되겠습니다. 주능선 합류 지점에서 제법 가파르게 20분에서 25분 지점에 있는 주행봉 400m 직전의 이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래쪽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주행봉의 날카로운 암릉길이 시작되겠습니다. 주행봉 400m 직전부터 상의 이빨이 드러나는 위험천만한 암릉길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쪽에 주행봉 정상 그리고 크게 한번 다운했다가 백화산의 정상 한성봉이 저 멀리 조망됩니다.
주행봉 3,400m 직전의 첫 번째 거친 암릉 구간을 올라선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암릉길과 주행봉, 그리고 저 멀리 백과산 정상까지 아래쪽으로 하산길의 반야사까지 담아보고 있습니다. 주행봉 400m 직전의 암릉길은 투박한 암봉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행봉 정상에서 지나온 능선길과 출발했던 아래쪽 방향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주행봉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1시간 30분, 조금 여유있게 2시간 정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봉 바로 너머에 있는 백과산 정상 한성봉까지 3km 조금 넘는 거리, 크게 다운을 했다가 백과산 정상 오를 때 급한 경사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1시간 30분에서 넉넉하게 2시간 정도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봉 너머 100m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주행봉 백과산 암릉길은 흡사 신물산의 공룡능선 아래쪽 칼바이 능선길이나 강진의 주락산, 등룡산, 공룡능선 암릉길과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행봉 정상 너머에서부터 상당히 거친 칼라같은 암릉길 30분 정도 진행되다가 잠깐 육상같은 완만한 능선길이 이어진 이후에 또다시 거친 암릉길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주행봉 정상에서 백화산 가는 해발 6,700m대의 거친 암릉길은 오르내림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크게 한번 다운을 했다가 백화산 오를 때 상당히 가파른 길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약 4km 이상 되는 능선길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봉 정상 넘어 상당히 거친 암릉길로 40분 정도 진행한 이후에 주행봉 능선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부터 산을 하나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상당히 다운을 했다가 다시 산을 하나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앞에 있는 백과산 정상 한성봉을 오르게 되겠습니다. 약 40분 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야 되는 구간입니다. 주행봉에서 암릉길이 끝나는 40분 지점의 능선 끝자락에 있는 봉우리에서 무심코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봉우리를 바로 넘어서 직진하는 길로 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백과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행봉에서 암릉이 끝나는 40분 정도 진행한 능선 끝자락에서 산을 하나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20분 정도 상당히 급하게 내려섰다가 앞에 있는 백과산 정상 한성봉을 오를 때 또다시 산을 하나 오른다는 각오로 오르셔야 될 정도로 상당히 급한 경사길로 진행되겠습니다. 급한 경사길을 20분 정도 내려선 이후에 완만한 능선길을 200m 정도 진행하면 백과산 정상 한성봉 급경사 오르기 직전에 반야사로 내려가는 탈출로가 있습니다. 한성봉 1.6km 오름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곳에서 반야사로 내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성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야사 탈출로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100m 정도 지나서부터 백과산 정상 한성봉까지는 산을 하나 오른다는 기분으로 올라야 될 만큼 상당히 긴 급경사길이 40-50분 정도 이어지겠습니다. 백화산의 서쪽 끝자락에 솟아있는 주행봉에서 동쪽 끝자락에 솟아있는 한성봉까지 보통 산행 걸음으로 2시간 만에 도착을 합니다. 백화산 정상은 공식적인 정상석 하나와 충북 영동과 경북 상주에서 세워놓은 정상 하나씩 해서 총 3개의 정상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행봉에서 한승봉까지 3.1km 또는 3.3km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실제 산행 거리나 느낌으로 4km가 훌쩍 넘는 산행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봉에서 한승봉까지는 걸음을 더디게 하는 거친 암릉길 반 정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크게 다운했다가 한승봉 오를 때 1.5km 약 50분에서 1시간 상당히 급하게 올라야 됩니다. 저는 정상에서 봉화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반야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반야사까지는 3.7km,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한승봉 정상에서 200m 정도 내려오면 편백숲 주차장과 하산로 주차장 내려가는 산거리가 있습니다. 편백숲 방향으로 해서 반야사로 돌아 내려갈 수 있지만, 저는 하산로 주차장 방향으로 바로 반야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봉에서 하산길 초입 부분은 경사도 제법 심할 뿐더러 분로가 상당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요즘 보기 드문 사탈스러운 하산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승봉에서 1km 정도 내려온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산길 초반 6-700m는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울퉁불퉁한 돌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탈스럽게 내려왔고, 그 이후에도 경사도는 완만해졌지만 불규칙한 돌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승봉 급한 경사길 1.65km 오르기 직전의 급하게 내려선 안보에서 반야사 쪽으로 탈출하는 부들지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한승봉에서는 1.2km, 반야교까지 1.8km 남았습니다. 백화산 한승봉에서 하산길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거칠고 불규칙한 돌길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부분에 상당히 긴장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많이 되는 코스입니다. 하산 전에 충분한 컨디션 조절을 한 상태에서 하산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화산 한승봉에서 2km 정도 내려온 지점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둘레길 400m 방향은 반야사와 가까운 코스고, 둘레길 300m 코스는 반야교와 가까운 방향 같습니다. 저는 300m 반야교와 가까운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짧지 않은 백화산 산행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북 영동 반야사 500m 아래쪽에 있는 반야교에서 왼쪽 시멘트길 400m 정도 진행한 이후에 본격적인 산행 입구를 접어들어서 제법 가파르게 1시간 40-50분에서 2시간 정도 주행봉 정상에 오른 이후에 주행봉 정상에서 백과산 정상 한승봉까지 표시된 키로수로는 3km 조금 넘는데요, 5km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봉에서 백과산 초입 부분에 40-50분 정도 상당히 날카로운 앞능길 업다운이 심하고, 크게 한번 다운을 했다가 백과산 정상 한승봉 오를 때 1시간 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1.5km 오르게 됩니다. 한승봉 정상에서 반야사, 반야교까지 3km 조금 넘는 거리인데, 이 코스도 4km 정도 감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산길도 상당히 불규칙한 돌길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하산 전에 반드시 무릎이나 발목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서 하산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표시된 거리로는 10.5에서 11km 정도 되는데요, 제 산행 느낌으로는 13-14km 정도 감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급경사가 심하고 능선 진행도 칼바이 능선길이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13-14km, 5시간 반에서 넉넉하게 6시간, 6시간 반 정도 찾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감사합니다.